보통 의상이 개성이 딱 있으면 전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정글과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찍는데 항상 다 맞으셔. 네, 아프리카 사운드가 섞인 그런 선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나 요즘 완전 꽂혀있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빅뱅의 Fantastic Baby입니다. 와우, Fantastic Baby. 진짜? 심상치 않은데. Fantastic Baby를. 이게 후렴이 멜로디가 없잖아요. 네, 그치, 센스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걸 입으로 부르려나? 사실 궁금한데? 저도 처음에 이 곡을 선곡을 했을 때 정말 단원들이 이걸 합창으로 어떻게 해? 약간 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사실 지난번 라운드 때 박진영 심사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대인 만큼 좀 저희가 정말 신나서 할 수 있는 피날레 같은 무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노래방에서 마지막 곡으로 부르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신이 나면서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노래방에서 마지막 곡으로 부르는 노래들을 쭉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딱 빅뱅의 Fantastic Baby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노래 하면 다들 일렉트릭 사운드가 강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가사를 보면 여기 모여라, 불을 지펴라, 리리리라라라 이런 부분들이 약간 주술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3라운드에서 다른 팀들을 사냥하러 가는 바르카롤레 부족이 되면 어떨까 라는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섬찟한데? 야, 이런 거 좋아요.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네. 근데 또 이 정도 경쟁 심리로.